7월 29일 월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지난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부상하고 알파벳과 테슬라, SK하이닉스로 이어진 기업 실적 충격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코스피가 2%대, 코스닥이 3%대 하락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2차 전지 약세가 지속되면서 코스닥의 상대적인 약세가 진행됐습니다. 반도체 대표주들이 소폭이지만 반등했고, 건설과 조선, 금융 등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확인된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가 시현됐습니다. 기관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한 가운데 PC 물가를 앞두고 있어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예상치에 부합한 PC 결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하게 유지되면서 3대 지수 1%대 상승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6월 PCE와 근원 PCE는 전월 대비 각각 0.1% 그리고 0.2% 상승해 시장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했습니다. 7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66.4로 예비치보다 소폭 상향되었으나 6월 대비로는 부진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1%대 상승하는 등 대형 기술주가 대체로 반등한 가운데 오픈 AI의 서치 GPT 공개 여파에 알파벳은 하락세가 연장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3천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등 경제 활성화 조치에 소폭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미국 물가 결과에 따른 투심 개선과 개별 기업 모멘텀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고, 12월까지 3회 금리 인하 확률도 56%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번 주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파월 의장 발언을 통한 금리 인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 AMD 등 빅테크주와 주요 반도체주의 실적도 다수 대기하고 있어 AI 성장성 의구심과 실적 우려가 회복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발표 자료가 많아서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GDP가 역성장을 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려했던 소비가 생각보다는 양호했고, 그리고 재고 투자에 기여분이 컸습니다. 재고로 쌓인 거를 제외하고는 2분기에 이제 만들어져서 실제로 판매까지 완료가 된 재화 서비스만 놓고 봤을 때 증가율이 2.0% 전분기비 연율 숫자입니다.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성장률 전망치에 좀 부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의 점진적인 둔화 추이는 미국에서도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경기가 급락할 위험은 제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둔화하는 물가 상승세 가 소비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기업 투자의 하방도 좀 제한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대선 앞두고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고 미국 내에서 소비 수요도 점점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지금 새로 신규 투자를 결정을 하기에 부담이 있는 시점인 거는 맞습니다만, 건설 단계가 공장들이 완공 단계로 점점 진입을 하면서 이제 장비를 구매하는 수요가 있고, 그리고 AI 쪽에 대한 투자들도 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지나치게 빠르게 위축돼서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작다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로 소프트 랜딩 궤적을 이탈하는 정도의 펀더멘털 약화가 저희 생각과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도 속도를 낼 만한 여력이 좀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좀 크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ESG 브리프고요.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섭입니다. 이번 주 ESG 브리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핵심 해도가 되고 있는 히트플레이션과
대만의 ESG 펀드 시장 급성장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엔 히트플레이션 관련 이슈가 크게 되고 있는데요. 유엔 노동기구인 ILO가 폭염 발생에 따른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관련 투자의 필요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냉각조끼와 같은 히트 솔루션 시장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본의 히트 솔루션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인원이 참관객으로 참가한 것이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냉각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인 폭염이 사업이나 투자 기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의 고객 대상 협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확인되고 있어 결국은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작물 가격의 변동을 일으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기후인플레이션처럼 히트인플레이션 역시 기업의 전략에 ESG를 반영해야 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만의 ESG 펀드 시장 급성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대만 ESG ETF에 순유입된 자금 규모는 2023년 상반기 대비 750% 증가한 450억 달러의 순유입 수준이었습니다. 아시아 ESG 펀드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까지 왔는데요.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ESG 정보 공시 정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만은 2022년부터 모든 상장 기업이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끔 요구하였으며 기업들은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ESG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026년을 전후로 한국에서도 ESG 정보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눈여겨보이는 대목입니다. ESG가 기업의 실적에 본격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승건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승건입니다. 우선 신한지주의 2분기 리뷰 자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72,000원으로 16.1% 상향합니다. 목표 주가를 이렇게 큰 폭으로 상향한 이유는 신한지주가 발표한 밸류업 자유공시 내용을 밸류에이션에 일정 부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신한지주는 2027년까지 ROE 10%, 주주환원율 50%, 그리고 자사주 5천만 주 소각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를 밸류에이션에 반영하여서 지속가능 ROE를 8.2%로 상향했습니다.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에서 4%포인트씩 주주환원율을 상향시켜야 하며 주당 6만원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신한지주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목표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목표 주가 산출에는 27년 주주환원율 45%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향후의 이행 실적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계획으로 인해서 토탈 리턴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고 중기 타겟 CET1 비율이 13% 이상이라는 점에서 결국 향후에 추가적인 자본 축적보다는 주주환원의 상당 부분의 지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4분기에 2,500억에서 3,000억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 역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 4,25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9.2% 상회했습니다. 은행 림은 3BP 하락하였지만 원화 대출이 성장하며 순이자 이익은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비이자 이 역시 카드 수수료 증가 부분들이 반영이 되며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추가 충당금 2,714억 원이 반영되면서 크레딧 코스트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을 시현하였지만 저희는 경상적인 수준에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 외단에서 ELS 충당 부채 900억 원이 환입이 되면서 이익 자체를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CR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존재를 하지만 추가 충당금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 환율 상승과 대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CET1 비율이 13% 이상을 유지하였던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립니다. 다음은 하나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78,000원으로 4%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2분기에 CET1 비율이 환율 상승과 대출 성장의 영향으로 하락하였지만
하반기 RWA 관리를 통해서 연말에는 13%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DPS 3,600원을 가정 시에 4분기에 약 1,000억에서 1,500억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밸류 공시를 하지 않았지만 경쟁 금융지주사의 발표를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의 순이익은 1조 34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7.4% 상회했습니다. 충당금 환입의 영향으로 인해서 CCR 부담이 우려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원화 대출은 전분기 대비 3.9% 성장을 했고요. 대출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NIM은 전분기 대비 9BP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룹 순이자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룹 충당금은 2,6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3% 감소했습니다. PF 관련 충당금과 LGB 변경에 따른 추가 충당금이 반영되었지만 태양건설 하나오션의 충당금 환입이 있었고 지난해 PD값 조정에 따른 추가 충당금의 기저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2분기 실적은 성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미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순이자 이익이 감소하였다는 점, 그리고 CET1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아와 현대모비스 그리고 HL만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및 부품 담당 강성진입니다. 기아, 현대모비스, HL만도의 2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아입니다. 저희는 기아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주가 15만 원을 유지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환율 효과에 힘입은 바가 크고요. 우호적 환율 효과를 포함하더라도 대당 공원 이익은 KB증권의 기대치보다 작기 때문에 2024년 및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2.8%, 1.1% 낮췄습니다. 7월 26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33.8%입니다. 2분기 기아 영업이익은 3.6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늘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0.8% 하회했고 저희 전망치를 9.6% 하회했습니다. 1년 전 대비 환율 변동으로 인해 4,190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봤지만 1년 전 대비 영업이익 전체 증가폭은 2,407억 원에 그쳤습니다. 2분기 대당 공원 이익이 KB증권 전망 대비 4.9% 낮게 나타났는데 시장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2024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3.7조 원으로 2.8% 낮췄는데요. 대당 공원이익 전망치를 1.3% 하향한 것이 영업이익 조정의 주된 이유입니다. 고정비 증가가 판매 대수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효과 덕에 대당 공원 이익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만 신모델 출시로 판매 대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겠지만 대당 공원 이익을 끌어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30만 원을 유지합니다. 모듈 부품 사업의 손익 부진을 반영해서 2024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1.5% 하향하지만 2025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과 큰 변동 없이 유지합니다. 7월 26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33.0%입니다. 2분기 현대모비스 영업이익은 6,3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줄었고요.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를 6.6%, 5.6% 하회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가 줄고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동화 부분 수익성이 예상보다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에이스 사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호조를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에 나타난 전동화 수익성 부진을 반영해서 2024년 영업이익을 2.6조 원으로 기존 대비 1.6% 하향합니다. 다만 향후에 예상되는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신규 제품 매출 증가에 따른 비용 문제 상쇄, 에이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호조 등이 현대모비스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HL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HL만도 투자 의견 바이 목표주가 5만 2천원 유지합니다. 주요 전기차 고객사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매출 다변화를 통해 매출액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률 개선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7월 26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31.8%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896억 원으로 1년 전 대비 16.4% 늘었고 시장 컨센서스와 저희 전망치를 각각 2.9%, 7.6% 상회했습니다.
주요 전기차국에게 부진에도 불구하고 유럽 폭스바겐, 인디아 로컬 기업 및 현대차 그룹, 그리고 미주에서 현대차 그룹의 매출액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2024년과 2025년 HL만도의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 25.1%, 25.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변화된 매출 저하, 신규 고객으로의 매출 등이 이익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GS건설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GS건설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24,500원으로 22.5% 상향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비주택 부문에서 각종 비용 반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정산이익 등으로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1, 2분기 연속으로 주택 원가율이 타사 대비 좋은 상황인데요. 작년에 선제적으로 원가율 조정이 있었는데 이후에 주택 건축 부문 원가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23, 24년, 그러니까 21년, 2년 대부분 건설사들이 주택 공급을 많이 하고 이후 원가율 이슈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후의 대응 방법들이 조금 달랐습니다. GS건설의 경우에는 2023년, 4년에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했고 따라서 저희는 향후 원가율 개선 타이밍이 빠를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한 재무 구조와 높은 미착공 PF 비중 등 뚜렷한 약점이 있기는 한데 GS 이니마의 매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덮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로템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1조 945억 원, 영업이익 112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정치가 컨센서스보다 크게 높았는데요. 저희들 추정치 대비로도 10% 이상 상회를 했습니다. 한국군 임차 물량 상환을 위한 생산이 1분기에 집중되면서 매출 반영 속도가 잠시 주춤했었던 폴란디안 K2 전차 생산이 2분기에 정상화된 것이 실적 호조의 배경입니다. 2분기 실적에 포함된 방산 부분 수출 매출액은 3,744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26.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통상 전차 생산에 12개월 내외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년에 폴란드에 납품할 96대의 생산이 시작되면서 분기별 매출과 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회사 측은 컨퍼런스 콜에서 폴란드 2-1차 계약 물량이 180대로 이르면 9월, 늦어도 연내에는 계약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고요. 일부 물량 또는 공정은 폴란드 현지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루마니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량의 전체 규모가 250대에서 300대 정도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K2 전차와 별개로 또 차륜형 장갑차들에 대한 수출도 추진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페루에 30대를 수출 계약하는 건이 있었는데 추가로 90대에서 100대 정도를 더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폴란드의 K808을 모태로 한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서 향후에도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고요. 주가도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2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6,047억 원, 영업이익 49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10% 초반대 하회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유도무기 부분은 매출액이 현군 국내 양산 사업의 차수 전환 및 자항기뢰 등의 사업 종류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매출 비중이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영향이 전체적으로 컸고요. 다른 부분은 성장세를 기록을 했지만 커버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분기에서 2분기 7.4%에서 올해 8.1%로 소폭 개선되었는데요. 작년에 손실 충당금 설정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기저효과가 있었고요. 연구개발 사업들의 원가율 개선된 게 수익성 향상의 배경이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S5일에 관한 자료입니다. 전우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S5일 발표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이제 바닥 찍고 3-4분기부터 이제 실적 회복된다라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 투자 의견 바위를 유지합니다. 2024년 올해부터 내후년 정도까지는 정유 쪽 그리고 윤활유 쪽 증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 증가 유사하거나 적어서 장기적인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적 추정치를 상향함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600억 나왔었고요. 컨센서스가 이제 기존에는 3,000억대였는데 최근에 이제 컨센서스가 유가와 정제마진 하락에 따라서 많이 조정되면서 최근 1개월 동안은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전반적으로는 예, 컨센서스를 하회하긴 했습니다. 정유 쪽에서는 정제마진이 1분기 12.7불에서 7불로 하락을 했고, 유가 이제 기말 유가의 변동폭은 1분기 때 이제 저희 재고평가 이익을 많이 받았었는데 2분기 때 이런 유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살짝 플랫해서 1분기 때 누렸던 재고와 레깅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윤활유 쪽에서는 이제 고가 원재료가 1분기와 2분기에 투입이 많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정제 마진이 최근에 그 완전 다운 사이클에서 미드 다운 사이클 정도로 회복이 되었고, 윤활기유도 1-2분기 때 고가 원재료 투입이 종료되면서 3-4분기 때는 이러한 효과가 좀 없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영업이익은 2,800억, 3,100억 정도로 회복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 지난 토요일 엊그저께 이제 울산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거는 5시간 만에 진압이 되었고 인명 피해는 없었던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정유랑 화학 업계에서는 그 화재가 날 경우에는 설비 손상 그리고 이제 가동 못한 기간 동안 생산되어야 했을 제품들에 대한 운영 수익이 전부 다 이제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좀 주가가 하락한다면 매수 기회를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산 퓨얼셀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두산 퓨얼셀 2분기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7,000원을 유지합니다. 두산 퓨얼셀의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의 경우 8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2억 원으로 351%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도 38%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는데요. 부문별로 보면은 특히 연료전지 주기기 매출액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주기기 매출액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80% 상승했고, 유지보수 용역 매출액은 8% 늘어났는데, 유지보수 용역 매출액의 경우 이제 누적된 연료전지 인도 용량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인 것을 감안하면은 이번 분기의 호실적은 연료전지 주기기 매출액의 성장이 주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료전지 주기기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말에 신규 수주가 집중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약 6개월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매출에 반영이 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산 퓨얼셀의 신규 수주 확보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중에는 RPS 관련 물량 20MW를 이미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반기에 더 이제 수주 잔고에 추가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RPS 관련된 물량,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약 두 개 프로젝트와 CHPS, 지난해에 이미 수주를 했던 CHPS 관련 물량이 69.1MW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올해는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과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도 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작년과 같은 50% 수준의 수주를, 청정수소 시장에는 일단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신사업의 경우 현재 개발 중인 발전용 및 선박용 SOFC 모델은 2025년부터 마찬가지로 하이 액션 모터스를 통한 수소버스 또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근당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 담당 김혜민 연구원입니다. 종근당 2분기 실적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5만 5천 원을 유지하고 이를 유지하는 주요 요인은 지속되고 있는 주력 품목의 성장과 공동 판매 제품의 드라이브를 점진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3,850억 원, 영업이익은 284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0.3% 상회, 마이너스 5.4% 하회했습니다. K-갭 계약 종료 등에 따른 일부 품목 매출이 감소되고 있고 지속되고 있는 글리아테린 충당금 효과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토젯, 딜라트렌이 각각 24%, 23% YOY 성장을 하면서 주력 제품은 튼튼하다라는 위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 감소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34억 원 증가한 판관비와 전년 동기 대비 16억 원 증가한 연구개발비에 기인합니다. 추가적인 성장 드라이버로는 현재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대용제약과 공동 판매를 각각 진행하고 있는 고덱스 그리고 팩스클로에 주목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고덱스 같은 경우는 24년 예상 매출 규모가 700억에서 800억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팩스클로 같은 경우는 6월부터 매출이 반영되면서 2분기에는 6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매출 드라이브가 들어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연내 500억 원 수준의 매출 기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R&D 측면에서는 좀 다소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바티스에게 기술 이전된 CKD510 같은 경우는 적응증이 공개되지 않았고 비소대포폐암 ADC 물질인 CKD703 같은 경우는 아직 전임상 중이어서 구체적인 타임라인까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엔시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재훈 연구원입니다. 네, 스몰캡 한재훈입니다. 엔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시스는 2021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2차 전지 검사 장비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전극, 조립, 화성 공정 등 배터리 제조 전 과정에 검사 장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주요 고객입니다. 최근에는 갑진이나 라경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를 인수하면서 검사 장비뿐 아니라 여타 장비 및 소재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인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시스의 2024년도 예상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인 매출액 77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7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주 그리고 수주 잔고의 가파른 증가, 원가 개선 등이 2024년도 후실적을 예상하는 근거입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고객사의 기존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수주 호조세는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엔시스는 2022년부터 충방전 장비기업 갑진, 조립공정 장비기업 라경 엔지니어링, 엑스레이 장비기업 CAT 빔텍 등의 지분을 인수하고 내부적으로는 동박을 비롯한 여러 신규 장비 개발을 지속하면서 종합 배터리 장비사로서의 전환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활성화 공정 장비, 조립 공정 장비, 동박 관련 장비 등의 출시가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2025년부터는 매출 발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 신규 장비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중장기적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2027년도 상용화가 시작될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국내 대표적인 셀 업체들과 수년째 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삼성 SDI가 조성한 기흥 파일럿 라인에 엔시스의 검사 장비가 납품되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셀 업체 양 레퍼런스를 빠르게 확보하면서 타 업체 대비 유지한 고리를 선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엔시스의 중장기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리스크 요인은 장비 수준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판매량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 꾸준한 트래킹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 자료 해외 기업 알파벳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알파벳의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실적의 포인트를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AI 도입을 통한 클라우드 성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의 활용도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는 이번에 미국 스트리밍 시청시간 1위로 견고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네 번째 자율주행 웨이모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 개발을 위해서 50억 달러의 투자 예산도 현재 지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주가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12개월 선의 ROE 같은 경우는 한 27% 정도 수준으로 시장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익 성장성 2024년에서 2026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의 한 19.2% 정도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반영한 12개월 포드 PER도 PEG 매수죠. 시장보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종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매출은 13.6% 증가했고 EPS는 31%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영업마진이 계속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영업이익률은 32% 정도를 나타냈고요. 전체 서비스 매출의 한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 구글의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14% 증가하면서 견고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쪽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7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당 이거를 이제 승인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ROE가 계속적으로 지지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는 13% 정도 안정적인 성장이 나타났고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는 29%로 평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장률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9일 월요일 개비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